주변에서 반응은 많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지지와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축구 발전에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고 KF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본인이 직접 연락을 했는지와 반응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선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이거는 이 정보는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. 한국 축구 발전에 있어서 이 사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거고 그리고 KFA 이제 관계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연락은 오긴 왔었는데 공식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. 이 정도로 파장이 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? 파장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저는 간단하게 이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5개월간의 이야기들을 좀 전하는 데에 더 초점을 뒀고 그게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거는 많이 복잡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. 그 이후에 뭐 박지성 이영표 등 다른 축구 선배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국선생님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느꼈어요? 어떤 부분에?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. 팬들은 또 궁금해하는 게 동료들의 반응 되겠지만 지금 현재 축구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현역의 선수도 후배들의 반응이에요? 지금 현역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KF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조선수 그 이회택 전 회장님께서도 감독이 이미 선임이 된 만큼 힘을 실어줄 때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든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. 정상적인 이 공정성과 그리고 모든 면에서 괜찮았다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전광위원으로서 가장 그때부터 답답한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전광위원들은 후보 맞추고 협상할 때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 역할이 한데 그리고 앞으로는 소통이 좀 잘 안 돼요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어떤 게 가장 좀 안 좋았을 좀 아쉽다. 우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투명함으로써 이게 여러 가지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정성,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. 비 오는데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